눈이 부시네 특집 존재만으로도 진짜 뭐 자체 발광을 한다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네네. 오늘 주제가 눈이 부시네라고 하니까 이건 나다 이때다 싶어서 아 진짜요? 네? 네. 무슨 말이에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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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눈이 부시네 인터뷰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녹음되면 되는 일까요? 아니요. 저는 네. 아, 좀 부담스러워요라고 했었는데 근데 또 딱히 생각을 해보면 뭔가 지금 이 콘텐츠 아니고는 해투에 약간 발을 한번 디뎌볼 기회 아, 이 주제면은 상당히 뭐 내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네. 어, 괜찮다. 비빌만 하다. 비벼볼까 하고. 비벼볼까. 인터뷰 때는 분명히 우리 작가님하고 주제가 적절하다라고.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아니, 지금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한때는 외모 부심 때문에 망신을 당한 적이 있다고. 망신을 당하셨어요? 아, 망신이 아니라요. 요새 무슨 좋네요. 뭐 어떤. 그러니까. 또 주변에서 그 주변 사람들이 문제예요. 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꾸 예쁘다 예쁘다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아, 내가... 주변에서 하여튼 그런 말을 많이 들었군요. 네. 근데 예쁘다 예쁘다 해주시니까 그냥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홍대에 이렇게 거리 나가면 액세서리 같은 거 많이 있죠. 많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고르고 있는데 어떤 한 남성분이 이렇게 쓱 오셔가지고 되게 예뻐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약간 되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해서 일단 고마우니까 고맙습니다 이랬는데 그 남성분이 이렇게 저를 쳐다 귀걸이를 보고 이거 되게 예뻐요 이랬는데 제가 고맙습니다 이러니까 너무 민망하다. 아 근데 저도 이런 경험 한번 있어요. 진짜 너무 민망. 어머니들이 한 네다섯 분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그 사진 좀 찍어줘요 이래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좀 추리해서요 그랬더니 아유 사진 아 찍어달라고 저희 찍어 이래가지고 아, 찍어달라고 예 주세요 주세요 지금 사진 예 찍어드리고 사인해주세요도 그런 거 많아요 사인해주세요 네. 카드 사인이나 아 맞아요 그리고 그 카드 사인 하고 나서 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아 근데 윤태진 씨가 이런 일이 좀 한두 번이 아니라 그래요. 제가 좀 병인가 봐요, 이게. 약간 이게 주변 탓을 좀 하셨는데. 주변 사람들이 문제예요. 주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근데 본인이 너무 또 이제 받으시니까. 그렇죠. 어떤 일이 또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게. 그러니까 뭐, 옷가게 같은 거 가면은, 이렇게 옷을 막 이렇게 대고 있는데, 점원이 옆에서, 너무 잘 어울려요! 이랬을 때, 제가 심으로 돌아봤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손님한테, 이러고 있는데, 제가 막, 약간 나한테 하는 소린가 해가지고, 혼자 이렇게. 그러니까 주변에서 네. 예쁘다는 소리만 들리면, 감사합니다라도 하고 싶어서. 근데 이제는 안 그러죠. 아, 이제는 좀 안 그러죠. 이제는 고쳤어요.